효성그룹 건설 부분과 지능기업이 오늘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섭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일대에 들어서는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최고 31층 16개동 총 1,6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 중 1,1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무엇보다 인근에서 흔치 않은 신규 아파트라는 점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단지가 위치하는 서운동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고 대부분 노후화도가 90%를 넘어 신규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BRT 간선 급행버스를 이용하면 5호선 화곡역까지 4정거장 만에 도착이 가능할 정도로 서울과 접근성이 높습니다. 대단지인 만큼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주민들의 여가 생활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 무상 시공과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는 가운데 분양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19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근에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인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계획 중이며 서운 일반 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이어서 미래 가치도 예상됩니다. 청약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와 22일 2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분양시장이 따뜻한 봄 시즌을 맞은 가운데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어떤 청약 성적을 낼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고려철입니다.